저는 정치인은 정책을 발표하거나 또는 어떤 주장을 할 때 국민을 중심으로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고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표는 생기는데 그러면 정부가 혹시 호평을 받을까 걱정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50조 원 지원하겠다. 단 내가 당선되면. 100조 원 지원한다. 단 우리가 이기면. 이런 식 옳지 않다고 보고요. 이번에도 35조 원 추경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단 다른 예산 확정된 거 깎아서 해라. 이렇게 말하면 옳지 않은데 이 주장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신가요?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당에서 한 모양인데 제가 처음에 50조를 9월 달에 내놓을 때는 정확한 그 근거와 사용처를 전부 정해서 내놨습니다.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이 지원금을 분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전부 구체적인 안을 다 해서 국민들께 제시를 했고 그 당시에는 우리 이 후보님께서는 또 민주당 많은 정치인들께서는 이거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하셨거든요. 그런데 이제 나중에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네. 하시겠다고 나중에 따라오신 거고 저희는 제대로 된 그 안을 내놓으라 이겁니다. 14조 안 그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얘기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님 네.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건 떼시고 네. 어떤 방법으로든 정부가 마련을 하면 네. 나머지는 우리가 취임한 이 중에 누군가가 될 테니 네. 책임을 질 테니까 35조 원 조건 달지 말고 네. 국채 발행 확대해서라도 해달라고 하실 용이 있으십니까? 아니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정해놔야 국채를 발행하든 초과 세수를 쓰든 지출 조정을 하든 하는 것이지 자, 후보님. 어디에다가 쓰지도 않고 35조라는 돈만 가지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안 되죠. 저는 후보님, 그 말씀은 14조라는 것 자체도 용처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. 후보님 지금 말씀은 논리적 모순이 있는데요. 네. 35조 원을 주장한 것은 국민의힘입니다. 네. 필요하니까 했겠죠. 저희는 50조를 했죠. 인사로. 그러니까 그 용처가 어딘지는 14조가 들어왔으니까. 그러니까 용처가 네. 어딘지는 국민의힘이 생각을 했으니까 제안을 했을 것이고 네. 민주당이나 정부가 할 일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인데 네. 용처를 먼저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가당처 같습니다. 아니죠. 추경이 들어올 때 이 돈을 추경이라고 하는 건 만들어놓은 예산. 예산이라는 거는 재원과 네. 용처가 정해져야 그게 예산이고 추경이라고 하는 건 그걸 변경하는 네. 거예요. 알겠습니다.